충청남도 아산에 발달장애인 특화 사업장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전국에서 7번째로 문을 연 이곳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창업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제품 생산 기술, 판로 유통 등 종합적인 교육과 실습을 지원하는데요. 지역과 상생하며 발달장애인 가족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공간, 아산 가치 만드소에 정유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5월 28일 충남 아산시에서 전국에서 7번째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아산 가치만드소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아산 가치만드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아산시가 함께 아산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특화사업장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여러 가지 다름으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회에 있어서의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여러 가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여러 우리 발달장애인 친구들에게 무엇보다도 자립하고 자생할 수 있는 그러한 창업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 가치만드소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정말 우리 장애인분들 특히 그중에서도 최중증의 우리 발달장애인분들이 창업을 통해서 우리 사회 또 경제적으로도 또 우리 사회 일원이 된다는 건 정말 저는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현대백화점 그룹에서 아산 가치만드소의 운영 내실화를 약속하는 기부금 1억 원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어 시설 시찰을 통해 발달장애인 가족의 창업과 돌봄 지원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시설은 생산부터 판매까지 창업 단계별로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발달장애인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아산 가치만드소에서는 발달장애인 자녀와 부모가 함께 아산 맑은 쌀과 다양한 곡류를 활용해 누룽지와 쌀과자 등 다양한 카페 메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며 보다 많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꿈을 실현하고 과감한 창업 도전과 성공이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